색다른 컨셉으로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이색 사진관들을 찾아갑니다. 뼈 건강은 내가 지킨다. 겨울바다의 선물 매생일 만나보시죠. 알차벽이 맛집 정보를 숨겨두고 있다는 공보계장의 비밀 맛집을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오늘이 2월 11일 월요일인데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어요. 설 연휴 지나니까 지나 어느새 그냥 바로 2월 중순으로 쑥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맞아요. 네. 2월은 또 달이 꽉 안 차서 그런지 맞아요. 다른 달보다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네. 아, 이제 뭐 2월, 이번 주에 이제 밸런타인데이가 있고 다음 주에 네. 정월 대보름 있거든요. 이런 거 소소하게 챙기면서 지나가다 보면 이제 바로 2월도 끝나갈 무렵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2월은 3월에 모든 것이 이제 또 새 출발되는 때를 위해서 준비가 또 필요한 그런 달이기도 하죠. 맞아요. 새학년 새학기를 준비하는 달인데 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중고 입학 시기마다 또 준비해야 될 게 다르고요. 네. 직장이나 뭐 대학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떠나시는 분들은 집 아랴보래 이사 준비하라 아주 바쁜 그렇죠.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저기 이제 대학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등록금이 뭐 어느 때는 뭐 싼 때는 없었습니다만 요즘 네. 등록금은 진짜 맞아요. 너무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 허리가 다힌다고 하는데 정부가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네, 예. 정부가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일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하시면 되는데요. 네. 올해는 전체 대학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9만 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진 씨 얘기대로 주말에는 진짜 기온이 좀 뚝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올겨울 이렇게 춥다 뭐 안 춥다 하는 동안에도 수진 씨는 네.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잘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비결이 혹시 있어요? 네, 다행히 감기는 걸리지 않았는데요. 네. 비결이라면 저는 얼굴만 내놓고 다녀요. 온몸을 꽁꽁 싸매고 다닙니다. 평소에 이렇게 아주 두껍고 네네. 긴 옷들을 그러니까. 많이 입더라고요. 얼굴에 자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얼굴만 내놓고 다닌다. 네. 예. 따뜻하게 여러분도 보온 관리 잘하시기 바라겠고요. 날씨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 내내 이어진 강추위가 오늘 오전까지 계속됩니다. 추위는 낮부터 차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누그러지겠는데요. 다만 여전히 대기가 건조합니다.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보다 3, 4도가량 올랐지만 여전히 춥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충주가 영하 5도, 보은은 영하 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부터는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2도에서 3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충북지방은 대체로 맑겠고요. 오늘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5도 안팎, 낮 최고기온은 크게 올라서 일교차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겨울철에는 다른 계절보다 블랙박스 때문에 배터리 방전이 되는 경우가 더욱 잦습니다. 이럴 땐 외장형 보조 배터리를 추가 설치하는 게 좋고요. 배터리를 3년 정도 사용했다면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엔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혜선 씨도 셀카 뭐 자주 찍으시죠, 그래도? 맞아요, 많이 네. 찍죠. 요즘에 워낙에 스마트폰이 잘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뭘 찍어도 예쁘게 나오고 네. 특히 풍경 사진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문화교실도 뭐 이렇게 사진 잘 찍는 법 알려주는 그런 데도 있고 네.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 소위 말하는 얼짱각도도 다들 그렇죠. 알아서 공부도 하시고 또 사진 잘 나오는 장소가 있다 그러면 뭐 SNS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다들 또 많이들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추세에 맞춰서 새롭게 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추억의 흑백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은 물론이고요. 나만의 웨딩 화보를 찍을 수 있는 공간까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 순간을 특별한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사진관 저희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한 장의 특별한 기념사진을 남기기 위해 찾았던 사진관. 하지만 스마트폰 카메라의 발달로 뒷전으로 밀려난 지 꽤 됐죠.
스마트폰으로 찍다 보니까 사진관은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증명사진이나 여권사진 찍을 때만 갔어요. 색다른 컨셉트로 사람들의 발길을 모으는 이색 사진관들 함께 만나보시죠. 청주의 번화가 성황길. 바로 이곳에 요즘 젊은이들의 데이트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는 특별한 사진관이 있다는군요. 넓은 스튜디오는 아니지만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세트장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는 계약이 느낌의 약간 복고풍의 이제 그런 느낌의 사진관인데 다른 사진관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칼라 사진이나 이제 하얀 배경에서 찍거나 이제 그런 심심한 사진들이었다면 저희 쪽은 복고풍으로 이제 아날로그 감성을 도입을 해서 이제 찍는 사진관입니다. 드라마에서나 봤음직한 개화기 의상과 소품들이 탈의실에 가득한데요. 부코로의 시간 여행을 도와줄 채비 완료! 때마침 알콩달콩한 분위기로 옷을 고르는 젊은 커플. 이것도 잘 어울 것 같아. 서로의 옷을 골라주는 달달함까지. 누가 더 돋보이기보단 함께 잘 어울릴 옷으로 결정합니다. 여자분이 골라주신 거 다 괜찮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신데. 의상을 갖춰 입고 드디어 세트장 입성. 기념이라기보다 그 평상시에 SNS에서 이런 복고풍 컨셉 사진 많이 보다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엄청 멋있고 이뻐서 저희도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남친구 뭔가 흐뭇해하고 있는데? 우리 남성분, 여성분 등 이렇게 약간 서로 기대는 것처럼 조금씩 돌릴게요, 그렇죠? 자, 왼쪽으로 조금만 갈게요. 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포즈. 열심히 주문한 대로 따라해보지만 쑥스럽고 부끄러워 얼굴까지 화끈거리는 모양인데요. 베테랑 사진작가 입담으로 분위기가 좀 나아지는 것 같죠? 사진 찍는 거 즐거우신가 봐요, 지금. 계속 웃으시는데. 아, 부끄러워가지고. 멋진 사진을 위해서라면 부끄러움이 되시겠어요? 분위기도 점점 무르익어 가는데요. 긴장 풀어주는 비결이 따로 있나요? 커플들마다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커플들의 약간 그 특징적인 것들을 이제 제가 공략을 하는 거죠. 지금 찍으시는 커플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 두 분 왠지 만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설레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좀 달달하네요. 사진작가의 눈에 포착된 그대로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설렘 가득한 4개월 차 커플. 카메라 울렁증도 잊어버리고 그새 시키는 대로 척척 포즈가 나옵니다. 자, 완성된 사진 속 커플 좀 보세요. 이쯤 되면 전문 모델 뺨치죠. 저희가 이런 사진 찍는 게 처음이어서 좀 어색하기도 한데 막상 찍고 나니까 재밌게 잘 찍은 것 같아요. 많이 어색하고 뭐 쑥스럽기도 했는데 작가님이 잘해주셔가지고 많이 편하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살아본 적 없는 시대를 경험한 호기심일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또 이 사진관을 찾은 이유가 뭘까요? 예, 추억인 것 같아요. 개화기나 뭐 경성 스타일의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쪽에 선호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또 다른 데와 달리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좀 이색적인 그런 사진들을 추억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복고풍의 사진 세트장과 함께 이 사진관의 또 다른 공간, 흑백 사진 세트장인데요. 어쩐지 오래된 것 같고 촌스러워 보이던 그 사진들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는군요. 젊은 사람부터 뭐 학생들, 뭐 가족들 다 여러분들이 찾아주시고요. 그냥 혼자 오셔서 용기 내서 찍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조금은 어둡게 내려앉은 조명, 그리고 아날로그 감성 그대로를 배경삼아 진지하게 포즈를 취하는 젊은 청년. 얼굴 조금만 더 돌리고 눈만 여기. 흑백 사진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그 순간에 그런 순간을 추억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찍는 건데 그렇게 사진을 찍으려면은 이왕 찍을 거 남들과 똑같은 컬러 사진을 찍을 바에는 특별한 컨셉에 나만의 컨셉이 있는 그러한 흑백 사진관이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흑백 사진관으로 정했습니다. 추억의 흑백 사진으로 남긴 나만의 화보, 담백한 멋이 일품입니다.
문이 나들목 근처 두 번째로 찾아간 이색 사진관입니다. 스튜디오와 카페를 겸하고 있다는 이곳은 입구부터 감성이 느껴지는데요. 카페 내부도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스튜디오처럼 세심하게 꾸며놓았다네요. 가족 사진, 뭐 리마인드 웨딩, 또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 분이나 또 결혼 앞두신 분들이 가볍게 그 셀프 웨딩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층 스튜디오는 곳곳마다 촬영 세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은은한 조명에 고풍스러운 소품들까지 역시 웨딩 컨셉트 사진관답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번 다 하나.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에 빛나는 자태. 모두 결혼한 친구들이라는데요. 화려했던 결혼식을 추억하는 중이랍니다. 그런데 와, 세월이 비껴간 걸까요? 여전히 아름답네요. 너무 재밌었어요. 친구들이랑 함께 이렇게 찍어 보니까 옛날에 결혼했던 그때 생각도 나고 그때보다 더 예뻐진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사진이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 빨리 기대돼요. 세 분 우정 오래도록 변치 마세요. 분장실에선 특별한 주인공들을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10년 전 재혼했다는 중년의 부부는 오늘에서야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하게 됐답니다. 부끄러운 게 어딨냐 요즘은. 인생 60부터라는데 이제 시작하면 돼. 부장님 저희 엄마 버디게 해주세요. 장사 힘들게 하시다가 35년 만에 리마인드 웨딩이란 걸 하는데 잘하실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그다음에 리마인드 웨딩은 어떤 느낌일까 궁금도 하고 이렇게 한 추억의 페이지를 이쁘게 장식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왔어요. 주인공 부부를 위해 스튜디오를 꼼꼼히 점검하는 사진작가. 어떻게 이런 웨딩 사진관을 열었을까요? 웨딩 스튜디오를 오래 운영했었는데 요즘 이제 점점 그 예식도 간소화되고 촬영 웨딩 촬영 같은 것도 좀 간소하게 촬영을 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드디어 신랑 신부 입장. 예복을 입은 부부의 모습이 중후하면서도 빛이 납니다. 왜 이렇게 서로 떨어져 계세요? 엄마! 아, 어색하신가 보다. 많이 어색하죠. 반백년을 돌아와 새로운 인생길을 함께하고 있는 부부. 오른발 앞으로 조금만 내밀어 볼게요. 운동이 별로예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 둘. 좋아요. 하나 둘. 인생은 60부터라는 흔한 말이 이들 부부에겐 살면서 두고두고 꺼내봐도 좋을 용기와 위로의 말이 되지 않을까요? 자식들의 응원 속에서 이 순간 가장 멋진 결혼 사진을 추억으로 남깁니다. 20대 후반쯤 돼서 그때 결혼식을 하고 그때 당시는 사실은 내복이라는 게 그냥 양복이었습니다. 넥타이 매고 그랬는데 새로웠어요. 긴장도 많이 됐고요. 너무 좋았어요. 이곳은 사람들의 소박한 꿈을 실현시켜주는 웨딩 사진관입니다. 일단 그 드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인 분들한테 좀 가격적으로 많이 부담스럽고 이러시는 공간에 촬영이 되실 텐데 이제 저희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금액도 좀 낮추고 이래서 많은 분들이 드레스 입고 사진도 찍어보고 행복한 시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겐 평생의 소망을 이루어주고 누군가에겐 나만의 화보를 만들어주는 이색 사진관들.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이색 사진관에서 여러분의 오늘을 특별한 사진에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네, 매일 찍는 셀카 말고요. 이런 이색 사진관 보니까 또 가보고 싶어지네요. 재밌어 보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뭐 뉴트로 열풍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특히 복고풍 사진관 이런 거는 젊은이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저도 얼마 전에 그 복고풍 개화기 앞에서 태극기 앞에서 사진 찍어서 왜 청첩장 같은 거를 아예 그런 컨셉으로 해서 보낸 커플도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은 한 번쯤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뭔가 특별한 추억이 되는 것도 특별한 추억이 되지만 네. 독특한 컨셉으로 꾸며진 그
사진관에서 찍는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찾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 리마인드 웨딩 스튜디오의 경우에도 비용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네요. 웨딩 드레스를 빌리는 값이라든지 사진 촬영하는 값들 하면은 뭐 일반 웨딩 스튜디오에 비해서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한 번쯤 효도하시는 셈 치고 이런 것들도 부모님 이렇게 좀 괜찮네요. 보내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효율적인 비용은 물론 나만의 특색 있는 사진을 가질 수 있는 이색 사진관 꼭 한번 시간 내셔서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됩니다. 잘 봤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사진의 한 종류인데요. 사진의 일부분을 따서 새로운 형상으로 만든 사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1번 증명사진, 2번 여권사진, 3번 합성사진, 4번 웨딩사진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네, 사진의 일부분을 따서 새롭게 만들었다. 요 손 모양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예. 정답이 하나 좀 보이시죠? 자,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 사진 찍기 좋은 곳.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사진 찍는 명당이 있다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핫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 집에서도 여기가 볕이 잘 이렇게 들어서 괜찮다는. 앉아서 이렇게 찍으면 잘 나와요. 뭐 이런. 네. 사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답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파래처럼 생겼지만 김보다 더 파랗고 훨씬 더 가늘고 긴 바다에서 나는 풀, 요즘 한창 제철인 매생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매생이가 11월부터 3월까지 채취를 한다고 하죠. 이게 강진이나 완도 등 청정 해역에서만 자라는 그 남해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요즘 또 뼈 아프고 시리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또 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겨울마다 매생이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강진 앞바다에 활력이 넘친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함께 떠나보시죠. 겨울 햇살과 바람, 맑은 바다가 함께 만들어내며 차가운 겨울철 제맛을 더하는 남도의 별미 매생이. 강진 마량 바다를 초록빛깔로 물들이며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도 파릇한 기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밥상 위에 향긋한 바다 내음을 전해주는 으뜸 해조류. 겨울 별미 매생이를 만나러 떠나봅니다. 바닷속에 잠겨있는 초록빛깔의 매생이가 반겨주는 곳, 강진 마량 앞바다. 매생이는 깨끗하지 못한 바닷물에선 자라지 못하고 바로 녹아버릴 정도로 예민한데요. 청정 해역에서만 볼 수 있는 해조류가 바로 매생이랍니다. 이 매생이가 어떻게 채취가 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올 수작업으로 다 했었는데 요즘은 바로 걷어서, 배에 걷어서 작업장으로 가져와서 작업장에서 작업을 오늘 다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없던 시절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만 매생이 발을 건져 올려 배 가장자리에 엎드려 가슴을 기댄 채 맨손으로 뜯어냈기 때문에 매생이를 팔아 번 돈을 가슴으로 뜯어낸 돈이라고 해서 가슴 아픈 돈이라고 불렀다는데요. 이러한 어민들의 수고로움이 모두 덜어진 건 아니지만 요즘은 기계가 발달한 덕분에 바다에서 매생이 발을 그대로 건져 배에 한가득 실어와 작업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네, 계장님, 다른 지역도 매생이가 있지만 우리 이 강진만의 매생이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첫째는 매생이에도 향이 있습니다. 그 향에 대한 그 소비자분께서 드셔분들이 굉장히 좋다는 그 평을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더 먹어봐도 좋고요. 본격적인 작업은 지금부터가 시작. 마량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매생이 발을 작업장으로 가져와 발에 붙은 매생이를 떼어내는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강진 매생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수온이 따뜻하고 깊숙한 곳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겉이 까맣고 윤기가 나며 매끄러운 것이 특징인데요. 때문에 식감은 훨씬 부드럽고 찰진 맛도 일품. 거기에 충분한 영양까지 담아내고 있답니다.
70일에서 90일 정도의 오랜 기간 동안 바다에서 자라나는 매생이는 그만큼 펄이 많이 묻어나기 때문에 깨끗하게 세척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매생이를 씻어내고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몇 번이든지 간에 고된 세척 작업을 반복한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아는 매생이의 모습으로 점점 거듭나게 되는 것 같죠? 깨끗하게 세척한 매생이를 곱게 만들어주는 마지막 비밀병기. 여자아이의 고운 머릿결을 빗어주듯 한 올 한 올 가지런히 모아주는 작업입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왜 이렇게 동그랗게 다 매생이를 마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지 보기도 좋고 선물 받는 사람들 때도 그냥 주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받는 기분이 좀 다른가 보더라고요. 네, 찬빛으로 머리 빗어놓은 것 같지? 네, 네. 그럼 어머니, 우리 어르신이 술 좋아하시죠? 예, 엄청 좋아해요. 그럼 그 다음날 무조건 매생이 있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책 두 개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뿐이 안 끓이는데 나는 세 개는 끓여요. 우리 아저씨가 술을. 네, 엄청 좋아하셔서. 수치 제거에 이게 따봉이라고 지금 저기 하니까. 그리고 우리 강진 매생이 많이 사랑해달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강진 매생이가 향도 좋고 맛도 좋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누에실보다 가늘고 쇠털보다 촘촘하다 해서 국을 끓이면 연하고 부드러워 서로 엉키면 풀어지지 않는다는데요. 한입 맛보면 향기롭고 감미로운 맛에 빠져든다는 매생이. 그 맛은 어떨지 맛보러 가볼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오늘 겨울바다의 봄을 이 강진 매생이를 제대로 맛보려고 하는데, 이 강진 매생이로 어떤 요리를 맛볼 수 있을까요? 네. 매생이가, 지금 매생이 탕 하고요. 매생이 굴전 하고, 매생이 떡국. 준비되어 있죠. 아, 지금 딱 얘기만 했는데도, 아우, 침이 꼴깍하네요. 빨리 맛보고 싶어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남도의 겨울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별미, 매생이. 매생이를 활용한 대표 요리, 매생이탕은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굴과 함께 넣고 끓여냅니다. 각종 영양이 풍부한 매생이와 굴이 어우러져 겨울철 최고 보양식으로 손꼽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 탕에 마늘을 넣으면 매생이 고유의 향이 사라진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매생이를 이용한 또 다른 별미, 반죽에 매생이를 듬뿍 넣고 맛있게 부쳐내면 어른들은 물론 성장기 아이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고소한 맛이 일품인 매생이 전이 완성됩니다. 매생이 요리,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쫄깃쫄깃한 가래떡에 매생이 그리고 굴까지 듬뿍 넣어 끓여주면 시원한 감칠맛과 사르르 녹아드는 부드러움에 몸도 마음도 시린 추운 겨울 딱 안성맞춤인 매생이 떡국까지. 매생이 요리 3대장 대령이요. 와, 진짜 사장님의 이 정성이 가득 들어간 이 매생이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주셨는데 좀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매생이, 이거는 매생이 굴 넣고 매생이 탕이고요. 이거는 이제 매생이 떡국. 그리고 이거는 매생이 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매생이 탕을 먼저 한번 드셔보세요. 네. 네. 옛날에 어르신들이 미운 사위 오면 이 매생이국을 내놓는다 그랬어요. 이게 그 뜨거워도 잘 몰라요. 먹다가 이제 이렇게 입천장 대고 한다고. 그래서 미운 사위 오면은 네. 이걸 끓여준다? 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정말요? 미운 사위가 아닌 반가운 손님 나은 리포터. 맛이 어때요? 와, 진짜 되게 시원하네요. 아니, 이 국이랑 매생이랑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냥 한 몸이 된 느낌? 확 감기네요, 그리고. 매생이 떡국.
쫄깃한 떡과 부드러운 매생이의 만남. 이 한 그릇이면 추운 겨울 속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네요. 그냥 이제 떡국만 먹는 것보다는 같이 이렇게 매생이랑 굴러서 먹는 게 영양식으로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영양도 더 풍부하고 이제 그냥 떡국이 아니라 이 매생이 떡국 먹으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매생이하고 굴하고 이제 야채도 조금 들어갔어요. 같이. 와, 정말 오늘 강진 매생이로 겨울철 입맛 제대로 살리고 갑니다. 이 매생이 한 접시로요, 우리 식탁 겨울바다도 담아보시고 우리 가족 건강도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강진 매생이가 최고야! 자연이 키워내고 사람의 정성이 만들어낸 겨울바다의 보물 매생이! 겨울철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고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겨울 밥상의 1등 공신입니다. 밥상 위에 싱싱한 기운을 가져다주는 강진 마량 매생이로 겨울 입맛에 신선함을 더해보세요. 네, 아유, 맛있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매생이 잘 만나봤습니다. 네. 사실 매생이가 이렇게 식재료로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부터라고 얘기가 됩니다. 사실 그전에는 김 같은 거 양식할 때 붙어 있으면 오히려 떼어낼 정도로 네. 이렇게 좀 천시, 멸시, 홀대받던 매생이였는데 이제는 네. 많이들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린이 성장 발달에 좋고요. 또 골다공증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오히려 김이 붙지 않도록 그렇게 역전이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매생이 맛있습니다. 네. 우주 식량으로도 지정을 할 만큼 영양상으로도 아주 풍부한 그런 식재료가 되겠는데요. 아까도 보셨지만 떡국에도 들어가고 우리 뭐 일반 맛있어요. 갈비탕 같은 거, 국, 뭐 두루두루 부침 같은 데도 쓸 수 있고요. 맛있는 매생이, 건강한 매생이 많이들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사진의 한 종류인데요. 사진의 일부분을 따서 새로운 형상으로 만든 사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문제입니다. 보기 나갑니다. 1번 증명사진, 2번 여권사진, 3번 합성사진, 네. 4번 웨딩사진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사진의 일부분들을 따와서 합해서 만든 사진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정답 바로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0997번,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사진 찍기 좋은 곳, 여러분만의 포토스팟이라고 하죠. 네네. 나만의 사진 찍기 좋은 곳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증샷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왠지 그 수많은 셀카가 오늘 쏟아져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해보면서 네. 정답 문자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이번에는 전북 남원의 맛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남원 하면은 뭐 춘향이와 이몽룡의 사랑이 생각나는 그런 곳인데 네네. 남원의 대표 음식 뭐 혹시 생각이 나세요? 사실 이제 전주하면 비빔밥 떠오르는데 남원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그렇죠? 있을까요? 남원은 조금 전에 춘향이와 이도령을 얘기했습니다만 그 러브 스토리의 느낌과는 사뭇 다르게 추어탕이 아주 대단한. 남원 추어탕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보면 정말 추어탕 집도 많고 이런 곳에 또 흔히 있는 게 저기 원조 서브집이 그렇게 많아서 맞아요. 어디를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많은데 자 이럴 때 바로 남원에서 진짜 맛집을 찾으려면 이분께 여쭤봐야 된다고 합니다. 바로 공보 계장님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영자의 맛집 리스트도 울고 갈 만큼 맛있는 우리 공보 계장님의 비밀 맛집 잠시 후에 소개하겠고요. 네 그리고 새 깃털 모양의 셔틀콕을 쳐서 셔틀 시속 260km의 스피드를 내는 스포츠가 있죠. 바로 배드민턴인데요. 제 2의 2 이용대 선수를 꿈꾸는 배드민턴 꿈나무 선수들을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스매싱! 멋진 점프와 함께 힘차게 배드민턴 라켓을 휘두르는 선수들. 한겨울 한타마저 화끈하게 날려버리는 코트 위의 최강자들인데요. 제2의 이용대를 꿈꾸며 오늘도 금빛 스매싱을 준비하는 배드민턴 꿈나무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올해는 작년보다 단체이나 개인적인 성적을 많이 내고 다치지 않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처음에는 언니들이 게임 뛰는 것만 보고 있었는데 올해는 애들이랑 같이 나와서 전국대회 우승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이 배드민턴 하면은요 또 원주를 빼놓고 말하면 너무나 우스워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남원주 초등학교와 진강고등학교의 학생들의 눈부신 활약이 정말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대회만 나갔다 하면은 그냥 각종 메달 휩쓸어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랑스러운 얼굴을 확인하러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얼른 한번 들어가 보시죠. 어우, 너무 춥다. 빨리 가시죠. 배드민턴 꿈나무들의 명가로 거듭나고 있는 남원주 초등학교입니다. 겨울방학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코트에 나와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매일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기초적인 체력과 기술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일까요? 남원주 초등학교는 최근 국내는 물론 국제대회에서도 뛰어난 기량을 펼치며 전국 최강의 배드민턴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선생님 지금 겨울방학이잖아요. 네. 이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구슬땀을 흘리면서 지금 배드민턴이 한창입니다. 여기가 명문학교라고 들었는데 자세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 저희 남원주 초등학교 배드민턴부는 2002년도쯤에 이제 첫 전국대회 우승을 필두로 이제 두각을 나타내면서 각종 대회에서 20여 차례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지, 김민선, 조현준 6학년 선수가 이제 국제대회도 나가서 우승을 해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배드민턴 코치인 아빠를 따라다니며 라켓과 셔틀콕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다는 쌍둥이 자매.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쪽 친구가 이쪽 친구 같고 이쪽 친구가 이쪽 친구 같죠? 바로 이 쌍둥이 자매라고 하는데 이 쌍둥이 자매가 얼마나 대단하냐. 바로 우리나라에서 이 전국에 5개의 배드민턴 대회가 열리는데 그중에 4개의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우승의 비결은 무엇인지 그리고 힘들진 않은지 너무 궁금합니다.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힘들기보다는 좋아서 하는 거니까 재미있고 학교에서 하는 훈련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복근 운동 같은 개인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원동력은 헤어핀이 강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헤어핀을 잘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힘들기보다는 재미있어서 운동을 하고 있고 저의 장기인 드롭을 살려서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봄철 종별리그전과 전국 소년체육대회, 여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학교 대항전 등 4개 대회를 석권하며 초등학교 최강자로 우뚝 선 김민지, 김민선 선수. 최연소 국가대표가 되어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것이 꿈이라네요. 쭉 위로 대가 좀 더 위에서 잡아봐 현정아. 화이팅! 김민재, 김민선 화이팅! 쌍둥이 자매의 실력 검증을 위해 겁 없이 복식 대결에 나선 경윤 씨. 근데 이게 웬 동네 배드민턴? 아우, 실력 발휘는 고사하고 몸 개그만 보여준다. 아유, 그러게 평소에 운동 좀 하라니까요. 아,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가야겠네. 아, 역시 우리 선수들은 진짜 선수인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어도 진짜 뭐 정말 어느 국가대표라고 해도 손색이 없으면 그런 승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선수들 진짜 완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합니다. 졌어요. 이제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니까 가서도 좋은 개인전 성적 내고 나중에 커서 국가대표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에도 작년처럼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내고 일본의 오쿠하라 노즈미 선수처럼 한국의 오쿠하라 노즈미 선수가 되겠습니다. 쌍둥이 파워 보여주겠습니다. 화이팅! 이번엔 원주 셔틀콕의 요람인 진광고등학교로 가볼까요? 여러분, 이번에 찾아온 이 학교는요, 배드민턴 명문의 이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학교입니다. 얼마 전에 치른 대회에서 이 정상의 자리에 우뚝 하고 섰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그 자랑스러운 얼굴을 확인하러 들어가 보시죠. 지난 91년 창단 이후 원주 배드민턴의 오랜 역사를 써내려오고 있는 진광고등학교. 지난 28년간 각종 대회 우승과 준우승만도 350여 차례가 훌쩍 넘을 만큼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때문에 진광고등학교는 강원 배드민턴이 아닌 한국 배드민턴을 이끌어갈 명문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선생님 밖에는 지금 체감 안파잖아요. 그런데 여기 들어오니까 진짜 우리 친구들의 이 배드민턴에 대한 열기 때문에 정말 후끈후끈한데요. 이 진강고등학교 배드민턴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진강고등학교 배드민턴부는 1991년 3월에 창단을 해서 현재까지 한 90여 명의 선수들을 이제 인재 육성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28년간 1위 자리를 매김하고 있고요. 그중 대표적인 선수로는 고성현 선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본기에 그 이상유 선수와 이학주 선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그 국제대회나 국내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건 이렇게 좋은 선배가 있으니까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차세대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로서 손색이 없을 만큼 열심히 하고 있으니 앞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려한 기술을 앞세우기보다는 탄탄한 기초 체력과 실력을 바탕으로 제2의 이용대를 꿈꾸고 있는 이상협, 이학주 선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자, 들어, 들어. 라켓 들고. 짧게. 또. 자, 여기. 또 들고, 들고. 또. 자, 반대. 들어와, 들어와. 그냥 사람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다 때려주면 다 수비가 다 받을 수밖에 없잖아. 빈자리 보면서 때려주고. 맞춰서 하다가. 자. 지금 옆에 있는 두 친구가 국내 대회는 물론이고 국제 대회 상을 그냥 휩쓸었다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우승 소감이 어땠는지 너무 궁금해요. 너무 좋았고요. 일단 16강, 8강에서는 많이 어려운 상대를 만났었는데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자신감이 붙어서 너무 편하게 돼가지고 결승에선 제일 쉬웠고요. 그때 우승하고 이제 메달을 목에 걸 때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올해에도 국내 대회나 국제 대회에서 우승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고 앞으로 국가대표가 돼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남다른 집중력과 정신력으로 이 배드민턴을 치는 학생들을 보니까는요 저 역시도 굉장히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앞으로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그날을 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메달을 향해 우리 다 함께 가시오. 많아도 너무 많은 음식에 넘쳐나는 맛집. 그 지역의 제대로 된 맛을 알고 싶다면 이 사람을 찾아라. 우리 동네 공보계장이 아끼는 비밀스러운 맛집을 지금 소개합니다. 영원한 사랑의 고장 남원. 특별한 맛을 찾아왔건만 여긴 웬일인가요? 오호라, 남원의 보물 같은 식당을 꽁꽁 숨기고 있는 공보계장을 찾아왔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계장님? 저기 혹시 공부계장님이 맞으신가요? 아, 공부계장이요? 예, 맞습니다. 제가 공부계장입니다. 남원의 맛집은 내 손 안에 있다. 고홍석 계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는 곳이 진정한 맛집이라고들 많이들 얘기도 하잖아요. 아,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공부계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 정말 잘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맛있는 먹거리를 좀 메모를 좀 하고 있습니다. 메모요? 네. 저희한테 공개를 해주셔도 되나요? 아무나 안 보여준 게 오늘 특별히 왔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주세요! 자, 그럼 노트가 어디 있죠? 노트를 좀 찾아야 되는데요. 네네네. 제가 한번 가져볼게요. 네.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 계장님의 낡은 노트가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이 노트에 우리 공보회장님의 맛집이 적혀있다고 합니다. 자, 어느 부분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 여기 보면은 제가 남원의 나만의 맛집 해가지고 분류를 많이 했습니다. 저만의 좀 특이한 식당, 집밥 맛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예요. 음식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재료를 직접 주인이 그 공수로 해와 잡아서 완전히 100% 자연산이죠. 자연산. 아, 여기입니다. 자, 공보계장님에게 추천을 받고 나왔습니다. 근데 또 바로 그냥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계장님만이 꽁꽁 숨겨놓은 맛집인지 아니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맛집인지 지금부터 시민분들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니, 이 동네에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게 하는 집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알고 있니? 아니. 몰라. 엄청 맛있는 집이 있다는데 혹시 아세요? 아, 잘 모르는데. 뭐 얘기 없어. 강할로 앞에 가요. 강할로요? 예. 몰라요. 저 강할로 저쪽으로 가셔야 돼요. 공부 계장님만이 꽁꽁 숨겨놓은 맛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더 궁금해지는 정체불명 음식의 주인공 드디어 도착했는데요. 계장님 말 따라 편안한 분위기의 식당, 뚝배기 가득 뜨끈한 온기를 전하는 이 음식의 정체 눈치채셨나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제가 그 공보 계장님한테 추천을 받았는데 수호 전골로 유명한 집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잘 찾아오셨습니다. 계장님 마음 사로잡은 맛의 비결, 이 녀석들이 말로만 듣던 자연산 미꾸라지 맞나요? 추어탕이 맛이 있으려면은 뭐가 예. 좋아야 되죠? 뭐 원재료가 이제 미꾸라지인데 미꾸라지가 맛있어야죠. 그렇죠. 예. 양식이 아닌 자연산으로 해가지고 네. 예. 해놔서 음식이 맛있습니다. 그렇다면 힘 한번 확인해 봐야죠. 야, 이 팔딱팔딱 뛰는 거 봐. 와, 만졌을 때 탄탄하고 튼튼하고 이 힘이 넘치는 게 느껴집니다. 자, 이 싱싱한 미꾸라지와 함께 기대되는 추어전골 먹으러 가시죠. 예. 팔딱팔딱 기운 넘치는 토종 미꾸라지가 이제 맛있는 변신을 앞두고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그때그때 바로 손질한 미꾸라지는 냄비 안에 통째로 직해놓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꾸라지를 갈아 만드는 남원식 추어탕과 다르게 오동통한 미꾸라지를 통으로 끓여 더욱 특별한 추어전골이 탄생하는데요. 소리마저 맛있는 추어 튀김까지 합세합니다. 맨몸으로 한번 튀겨낸 미꾸라지에 튀김옷을 입혀 한 번 더 바삭하게 튀겨내면 남녀노소 불문 아이들에게도 인기 만점인 별미가 탄생하죠. 이게 끝인가 했더니 이번엔 갖은 채소가 모여 화려한 조연으로 나섰습니다. 맛깔스런 양념과 만난 미꾸라지를 주인공으로 올려주면 추어 숙회까지 특별한 추어 한상이 완성됩니다. 아, 드디어 이게 한상이 푸짐하게 차려졌네요. 예. 와, 이게 지금 추어 전골이고 예. 여기가 튀김, 예. 추어 숙회. 예. 일단은 비주얼은 정말 좋다 좋다 참 좋다. 얼큰한 국물에 빠진 오동통한 미꾸라지 한 숟갈. 어디 한번 맛을 볼까요? 통째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엄청 부드럽네요. 부드러운데 씹다 보면은 그 안에 뼈가 살짝 오독오독 씹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식감이 느껴지니까 그냥 씹는 재미도 있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남원 하면은 추어탕이 유명하잖아요. 그러죠. 뭐 추어 거리도 있고. 예, 예. 예. 그 특별하게 좀 유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냇가라든가 이런 거 갖고 여건이 맞춰갖고 큰 환경이 좋으니까 많이 또 유명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남다른 비주얼로 눈길을 사로잡는 추어 숙회는 탕 요리로 즐길 줄만 알았던 미꾸라지를 더 색다르게 맛볼 수 있답니다. 추어 전골도 너무 맛있지만 사실 비주얼은 또 여기 추어 숙회가 예. 야 약간 그 궁중 요리의 느낌이 좀 나네요. 분위기가 네. 손님 접대 여기도 좋게 좀 모양새 있게 이렇게 이제 쌈을 싸고 드시면 돼요. 한번 싸드려 볼까요? 네, 한번 싸주시죠 그러면. 아, 푸짐하게 이게 한 쌈을 거대하게. 야, 저도 모르게 침이 군침이 싹 돋았습니다. 이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진짜 좋다 좋다 참 좋다. 네, 담백하기도 하지만 네. 각종 야채들이 어우러지면서 채소가 너무 건강해서 싱싱해서 바삭바삭거림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 각종 야채와 함께 추어전골에 있는 미꾸라지 숙회도 어울리니까 너무 맛있네요. 숙회만 제가 한번 맛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봐보세요. 소주가 절로 생각이 나는 그런 맛이네요. 이거는 먹으면 그냥 취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밤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미꾸라지 튀김인데 예. 미꾸라지 튀김 말고 또 옆에 이거는 뭔가요? 민물 새우인데 네. 이제 미꾸라지를 잡다 보면은 민물 새우가 들어와요. 아, 직접 잡으시니까? 네, 잡히니까 그걸 그냥 버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렇게 튀김으로 만들어내 오니까 괜찮더라고. 반응도 좋고. 자, 우선 미꾸라지부터 먹어야겠죠. 이거는 뼈가 전혀 안 씹히네요. 예, 튀기게 되면은 뼈 자체가 그리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추어 전골에도 원래 뼈가 뭐 먹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지만 혹여나 그게 불편하셨다면 튀김을 강추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새우도. 또 다른 매력 자랑하는 민물새우 튀김도 한 입.
맛이 어떤가요? 미꾸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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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갑자기 또 다른 친구가 딱 오니까 굉장히 반가운 느낌? 네. 확 다른 맛을 주니까 또 좀 더 이 미꾸라지가 또 생각이 나기도 하고 네. 두 가지가 또 맛이 좋아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계장님께서 추천을 해 주셨는지 알겠고 그리고 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는지 단골이 생기는지 알 것 같습니다. 추어 전골과 추어 숙회 그리고 미꾸라지 튀김이 맛있는 이 추어탕집을 남원시의 맛집으로 인정 인정. 우리 동네 공보게장의 진짜 백인 맛집에서 찾은 특별한 맛. 겨울철 다양한 매력으로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영양만점 추어요리 한상. 남원의 진정한 맛으로 인정합니다. 네, 다른 것보다 저 추어 숙회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저 보니까 우리 지역 그 공보게장님들은 과연 네. 어떤 비밀 맛집을 갖고 있을지 또 궁금해집니다. 저희 아침에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네. 예. 오늘은 평소에 스쿼트를 하실 때 무릎에 통증이 심하시거나 자세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을 위한 초보자들을 위한 스쿼트, 릴링 스쿼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에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에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힙을 들어 올려서 일어나 주시고 양손은 팔꿈치에 위치할게요. 발등은 어깨 넓이로 넓혀서 발등이 바닥 내려놓으시고요. 몸 바르게 세운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며 힙을 뒤로 쭉 빼 꼬리부터 정수리 일직선 유지. 내쉬는 호흡에 힙과 허벅지를 조이면서 일어나 주실 거예요. 다시 마시면서 힙을 늘리는 느낌으로 앉아 주시고 일어나실 때는 힙을 더 꽉 조이면서 올라와 주실 거예요. 동작을 하면서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게 유지해 주시면서 허리가 구부정하지 않게 허리를 곧게 세우며 동작 반복해 주시고요. 일어났을 때는 골반을 살짝 뒤로 기울이는 느낌으로 해서 힙을 더 꽉 조여주실 거예요. 양손 팔꿈치 위치해 주시고요. 호흡을 마시고 힙을 뒤로 쭉 빼며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일직선. 내쉬는 호흡에 힙을 조이며 올라오고 복부 수축. 다시 마시면서 힙을 늘리는 느낌으로 내려가줬다가 내쉬는 호흡에 골반을 살짝 뒤로 밀어 힙을 더 조여주시고요. 다시 마시면서 이때 허리가 꺾이지 않게 계속 몸의 정렬을 유지하며 반복해줍니다. 힙과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주시고요. 목이랑 어깨는 긴장감을 풀어 동작 반복. 그대로 위로 올라와서 힙 조이고 팔 풀러 힙을 뒤꿈치에 붙여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네, 바로 저희는 이어서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사진의 한 종류인데 사진의 일부분을 따서 새로운 형상으로 만든 사진 무엇이라고 네. 할까요? 인데요. 정답은 3번 네. 합성 사진이었습니다. 저희가 두 분을 또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0090님, 8283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0090님, 명절 연휴에 추자도 등대 다녀왔는데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꼭 한번 추천하고 싶네요. 아주 빛깔이 역시 그러니까요. 바다에서 네. 등대 빛깔 아주 멋있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8283님이세요. 청주의 정북동 토성. 토성. 예. 정북토성. 사계절 내내 언제 찍어도 이쁩니다. 저는 셀프로 아이들 6돌 4도 사진 찍어줍니다. 여기가 유명한 맞아요. 그 포토스팟 다들 아시는. 예, 네. 아주 또 진짜 언제 찍어도 예쁜. 아이들 장소나. 너무 예쁘네요. 예, 그것도 네. 예쁘고 꼭 가서 한 번쯤 찍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요즘 어떻게 저녁에 있는 삶들을 소위 말하는 저녁에는 잘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만하지 마시고 좀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는 곳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자, 그런 의미에서 충북문화재단에서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바로 2019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지원사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돈에 6개월 이상 되고
7인 이상 모여있는 동아리에서 전문 강사님을 이렇게 파견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네. 강사님을 직접 모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문화예술 활동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예. 좋네요. 올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내일 이 시간에 마이맨션에서는 대대손손 자연과 함께 살아온 청초 고은이 고택 찾아가고요. 건강한 뷰티뷰티에서는 목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기분 좋게 건강하게 시작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에서 상품을 드립니다.